서론에서 유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아, 비대면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걸 했어요. 그러면 비대면 시대를 준비 안 하면 뭐 같이 된다고요? 하나, 둘, 셋. 공중전화박스처럼 이제 요즘 공중전화박스 못 보죠? 옛날에는 정말 많았는데 지금 없습니다. 왜? 이미 시대에 뒤처져 버린 거죠. 이제 핸드폰 나오면서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엄청나게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공중전화 박스가 얼마나 우리에게 요긴한 생활의 필수 요품이었으면,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시대라는 요 언약의 흐름을 우리 렘넌트도 그렇고요. 방향을 이걸 보는 눈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공중전화 박스 신세가 될 것이다. 필요 없는 시대에 맞지 않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빨리 해야 돼. 그러면 교회도 거기에 빨리 적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잖아요. 방송국보다 더 좋은 영상시설을 갖춘 교회들이 있다. 우리도 준비 많이 해야 됩니다. 나름 우리도 지금 뭔가 영상 준비라는 부분들이 좀 넣고, 그래서 빨리 제가 그래서 미디어 선교팀 만든 거를 여러분이 왜 만들었을까를 알아야 돼요. 그 미디어 선교팀도 사명을 가지고 그거를 해야 돼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중직자분들도 잘 감을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홈페이지 하나 만드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뭔가 비대면을 향한 복음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요. 지금 뭐 거의 다 여러분 뭐 쇼핑도 다 비대면으로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비대면 시대의 변화를 빨리 우리가 감을 잡아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좀 우리가 시대에 뒤처져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갱신해 가야 돼요. 이게 잘안 보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래서 우리가 영상 시대에 맞게, 비대면 시대에 맞게 준비해 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딱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영적인 사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귀신의 역사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무슨 책을 보니까, 왜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명상을 했는가? 그런 책이 좀 있어요. 시대를 움직인 사람은 왜다 명상을 했는가? 또 명상가는 왜 시대의 서밋이 됐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 없었어요. 잘 보세요. 우리는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도 별로 없었어요. 몇년 전만 해도. 명상이라는 것과 시대의 서밋과 뭔 상관이 있지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10년, 20년 전만 해도. 근데 이미 20년, 30년 전부터 이미 그 분야를 그들은 알고 그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의 역사, 삼단체님이 정말 우리가 전혀 모르는 시대부터 그걸 해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런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 얘기한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그 답은 말씀에 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라 했냐는, 아무리 시대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과 내일 영원 동일하듯이 창세기 3장 역사 이전부터 있었던 사단도 똑같아요. 사단의 능력도 똑같고 그리스도의 능력도 사실은 영원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이 승패는 끝난 거거든요. 끝난 승패예요, 그죠? 단지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서 그 사이에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서 세계를 움직인 것이지,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능력만 제대로 확인하면 사단은 또 이제 완전히 지리멸멸하게 끝나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들 있잖아요. 뭐 엄청난 교회들, 뭐 엄청난 능력을 했던 사람들이 왜 나중에 가보세요. 다 무너졌습니다. 세계적인 교회들도 다 무너졌거든요. 다문 닫고. 왜 그러냐? 그들이 딱 하나 몰랐어요. 뭐냐? 영적 사실 있잖아요. 귀신의 역사와 그것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의 능력만 모르고 종교적인 얘기, 율법적인 얘기만 죄하다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그때 이 복음 깨달았으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됐을 겁니다. 세계 역사의 판도는 바뀌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못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것만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까 이건 뭐 소름 끼칠 만큼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거 몰랐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는 순간.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끝난 거다. 그죠?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는 순간 사실은 끝난 겁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누리는 순간 변화가 시작된다. 끝났다는 것은 뭐죠? 영적인 그 본질적인 것이 끝난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계속 공격한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그러잖아요. 귀신 쫓아내면 뭐야? 또 온대. 질라는데 왔다 갔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아? 누릴 때 끝난다는 거예요. 누릴 때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데 누림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누림에 대한 표현을 쓴 것이 집중입니다. 집중하라. 자, 이것을 이제 충만하면 시대가 변할 것이다. 그 충만의 방법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 해주신 거예요. 누리는 거, 그러니까 아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고요. 누리는 것은 집중입니다. 그죠? 집중해요. 말씀에 집중하고.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그래도요, 여러분이 계속 말씀 듣는데 집중하고 예배 드리는데 집중해 보세요. 변화 일어납니다. 변화 일어납니다. 신기하게. 그런데 내가 이걸 가지고 기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시대를 바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때는 좀 달라지는 거죠. 자, 믿음의 고백과 집중과 기도. 요세 가지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믿음으로 붙잡아라. 조금만 집중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세상을 움직인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대지, 두 번째 대지, 세 번째 대지가 다 이렇게 아는 순간, 누리는 것, 충만한 것, 이렇게 해놓고, 그 답은 이렇게 믿음의 고백, 집중, 그리고, 기도다라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또 영적 세계를 정확히 알고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